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눌러주세요. 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매년 뉴욕에서 열리는 커다란 행사가 작년에 못 열렸습니다. 뭐냐면요, 바로 맷갈라예요. 메트로폴리탄 의상연구소의 갈라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게 이번에 열렸죠. 이게 해마다 5월 첫 번째 월요일에 열렸었는데 작년에는 팬데믹 때문에 취소가 됐고 올해는 넉 달 늦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규모도 좀 대폭 줄어들어서 300명 정도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자, 이 맷갈라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의상연구소 운영 자금 마련 그리고 연례 전시회 개막 기념을 위해서 1948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죠. 여기에는 뭐 유명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아주 화려한 이벤트인데요. 입장권 가격이 3만 달러예요. 3만 원인 줄 아셨죠? 3만 달러. 한화로 3,515만 원. 그렇죠. 굉장하죠. 2019년 행사에서는 약 1,300달러 이상 모금이 됐대요. 152억 원 정도 모금이 된 거죠. 자, 이 행사 참석자들은 연구소 연례 전시 주제에 맞는 화려한 옷을 입고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게 되는데 올해 전시 주제는 미국에서 패션의 사전, 이게 주제였고요. 맷갈라 드레스 코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드레스 코드는 미국 독립이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뭐 셀러브리티들이 이제 이 미국 독립에 관련된 의상을 입고 왔는데 맷갈라 공동의장을 맡은 뭐 티모테 살라메, 빌리 아일리시, 아멘다 고먼, 오사카 나오미 등 요런 G세대라고 하는 유명 인사들이 화려하게 옷을 차려입고 행사에 총 출동했어요. 저는 못 갔어요. 저는 X세대거든요. 안 불러주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그래미 수상자 빌리 아일리시는 이거 제가 참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오스카 들라렌타라는 그 브랜드의 복숭아색 드레스를 입고 왔고요. 메릴린 몰로로부터 영감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닐라세스 제가 이 그 저희 핫 100 빌보드 차트 얘기할 때 자주 등장했던 이 닐라세스는 화려한 망토랑 금빛 갑옷, 그 다음에 크리스탈 수트, 3단 변신 의상을 입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무대에서 축시를 낭독했던 시인 겸 활동가 아멘도 고먼은 자유의 여신상을 상징하는 베라 왕의 드레스, 그리고 왕관 머리핀을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가수들도 여기 참석했어요. CL하고 블랙핑크 로제. 참석을 했습니다. 이 패션 매거진을 따르면요, 앞서서 뭐 싸이, 비, 뭐 엑소, 레이든, K-POP 남자 가수들이 이 맷갈라 행사에 참석한 적은 있지만 K-POP 가수 여자가 참석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해요. CL은 뭘 입었냐면은 미국의 그 패션의 상징이 데님이잖아요. 청바지 이런 거. 거기에다가 밑에 하얀색 하의를 입었는데 그 미국의 남성 언더웨어 하면 하얀색 정말 볼품없는 하얀색 그 언더웨어를 좀 그 연상케 하는 그런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퓨전 한복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 여기서 이렇게 여며져 가지고 드레스처럼 길게 이렇게 늘어지는 옷을 입었고요. 그다음에 로제는 여기 하얀색 리본이 이렇게 달린 검정 드레스를 입었는데 생로랑의 뮤즈거든요, 로제가. 그래서 생로랑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랑 같이 함께 왔습니다. 이날 화제는 킴 카다시안이었어요. 이거 보신 분들 있으실까 모르겠네요. 저는 정말 이걸 보고서 아니 얘 왜 이러는 거야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싶을 정도의 의상을 입고 왔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올블랙으로 올블랙으로 하나도 보이지 않게 이런 특이한 패션을 선보였어요. 이게 얼굴과 피부가 안 보였거든요. 참 독특한데 어디선가 좀 본 듯한 느낌이다 싶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게 머리부터 발목까지 덮는 그 이슬람 여성들의 전통복이죠. 니캅이나 부르카가 떠올랐을 텐데 니캅은 눈을 보이고 부르카는 눈까지 다 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킴 카다시안이 지금 이런 사회적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저렇게 입은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죠. 근데 카다시안이 말하기는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뒤집어 쓴 것만큼 미국적인 게 뭐가 있겠니? 뭐 이런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는데, 이게 그 사실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이 탈레반이 여성들한테 니캅이나 부르카를 강요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성의 인권을 탄압하는 조치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런 킴 카다시안이 이렇게 입고 나와서 아, 저게 좀 힘을 실어주는 목소리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킴 카다시안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가리고 나타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도 이렇게 검은색 가죽으로 얼굴까지 다 가린 채 이제 나온 적이 있는데, 이게 보면은 그 래퍼 카니에 웨스트랑 이혼을 했잖아요. 근데 카니에 웨스트가 최근에 8월에 앨범을 발매했는데, 요 발매 기념으로 발렌시아가의 디자이너와 함께 콜라보레이션으로 의상 디자인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품을 출시했는데, 뭐 얼굴을 가리는, 완전 다 가리는 블랙 마스크도 그 중에 하나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뭐 나는 아프가니스탄 문제랑 관련 없이 그냥 내전 남편의 앨범 홍보차, 뭐 그냥 그렇게 한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굉장히 독특했는데, 이렇게 화려한 스타들의 옷차림을 보는 것만으로도 뉴욕이 다시 활기를 찾은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뉴욕민이 또좀 이렇게 시청자들 많아져가지고 뉴욕민이 갈라쇼 한번 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